안녕하세요, 지민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막 악수 많이 하네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이렇게 자리 내가지고 두 명이서 얘기하는 게 또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편하게 반말로 진행하시죠. 알겠다, 진아. 아, 저한테 한 얘기였어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죠.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편하게 반말로 진행하자, 진아. 아... 네, 뭐 이런 뜻이었다. 네. 뭐 우리 지민 씨 이번에 뭐 B앨범 PM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또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자작곡을 하나 이렇게 뭐 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에, 그거에 대해서 뭐 병 작업할 때 병에 또 브릿지도 쓰시고 하셨으니까 크리스마스 네. 러브 만들 때 이 방식이 조금 달랐을 텐데 혹시 당신만의 이 곡 작업 방식이 있는지? 아 결국 길게 와서 네. 앞서도 깔아야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게, 네. 그런 거였군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마음이 가는 대로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서 아직도 마음이 끌리는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분들이 작업하는 것보다 좀 더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듣다가 생각날 때 네. 해야 돼가지고 자유롭게 하지 않나. 그럼 혹시 뭐 그 가장 기본적인 템 있잖아요. 뭐 멜로디부터 쓰세요? 아니면 가사부터 쓰세요? 아니면 비트가 있으면은 뭐 비트 없이도 하는지 아니면 비트가 있어야만 꼭 되는지 지금까지는 이제 비트 있는 거에다가 네네. 트랙이 있고 멜로디를 먼저 작업하는 방식을 추구했었는데 B 앨범을 작업을 해보면서 아 뭔가 키워드가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키워드에 따라서 멜로디와 뭔가 정서를 그리고 가사를 맞춰 가보고 싶다 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좋은 마인드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자 그러면은 뭐 병에서 디테일하게 조금 더 들어가자면 병에서 브릿지를 썼잖아요. 네, 네네. 뭐 정확히 어느 부분을 썼는지 그리고 또 가사도 혹시 참여를 했는지 뭐. 사실 병 같은 경우는 브릿지 멜로디를 제가 만들게 됐는데 사실 그 부분이 비어 있었어요. 네. 딱히 이제 제가 뭐 작업을 해보겠다 가져와서 하게 된 게 아니라 녹음을 하다가 이제 비어있는 브릿지가 비어 있으니까 제가 그냥 혼자 흥얼거렸는데 피디님 너 그거 괜찮다 한번 다시 해볼래? 해가지고 불러보고 정리하고 너 이거 괜찮으니까 너 들고 와서 작업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 네. 멜로디를 사용해 주셨죠. 음악 PM으로서 또 이 멤버들 작업하는 걸 다 이렇게 지켜봤잖아요. 이번에 B 앨범 하면서 각 멤버들마다 좀 이렇게 작업하는 방식을 보면서 뭐 좀 이렇게 흥미로웠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좀 요거는 좀 어려운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제가 이제 PM을 하면서 즐거웠던 부분은 다들 정말 많은 의견이 이제 나왔었고 네네. 이게 정말 다양하고 사람 생각이 정말 다 다양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었어요. 네. 사실 이제 어떤 주제로 해볼라고 했는데 사실 텔레파시라는 거는 너무 새로웠었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의견이 나올 때 태영이도 그렇고 너무 다양한 의견을 줘서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딱히 제가 하는 일에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디테일하게 네. 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예요? 없었다니까요. 아니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굳이 찾아내자면은 뭐 예를 들면 슈가가 뭐 지민 씨를 안 통하고 바로 ANR 팀을 넘겼다던가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조금 번거롭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게 ANR팀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구나 느꼈던 게 이 의견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해서 보내고 다시 그 의견을 받아서 또 정리해서 보내고 일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번거롭다 정도였지 뭐 어려운 건 없었어요. 달라 할 때 좀 안 주는 거 정도. 그게 고생이었군요. 네, 뭐그 정도? 어떻게. 굳이 꼽자면 네. 네, 그리고 뭐 다음으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뭐 저는 몰랐던 화제 논란이긴 한데요. 네. 본인은 뭐 제 질문 할게요. 네. 알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라이프 고우 존의 그 후렴 부분이 또 여자냐 지민이냐
라는 걸로 이렇게 화제에 논란이 되었다고 하는데 네. 본인도 그 화제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화제는 전혀 몰랐고요. 이제 이게 누구 목소리냐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는 이제 여성 목소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도 그렇고 피디님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뭔가 당장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너도 한번 불러보자. 어쨌든 너 목소리면 훨씬 좋으니까 멤버 목소리가 들어가면은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안 써도 되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또 제 목소리가 들어갔죠. 좋네요. 네, 우리 이번에 B 앨범 녹음하면서 또 수정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뭐 네. 재녹음도 되게 많이 한 걸로 저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재녹음하면서 뭐 제일 많이 수정했던 곡이 뭐였는지. 라이프 버전이죠. 아 그래요? 네. 정말 저는 녹음하러 갔다기보다 맨날 다른 멤버들이 녹음할 때 녹음하면서 저는 연습을 해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조금 어려웠고 그 뭔가 편한 분위기, 사비가 그렇잖아요. 네. 훅 부분이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멜로디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뭐 화제가 됐는지 모르지만 특히 그 부분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화제가 됐다는 그 부분이. 아, 거기가 어딘데요? Like an echo. 본인도 힘들어 하셨잖아요. 아, 저는 이 부분은 안 힘들었어요. 저는 저는 이 부분이 그 반대였어요. 저는 낮은 음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태형이 곡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그 저도 블루 인터뷰 앵그레이. 이번에 했는데 가장 어려운 노래가 뭐였어요? 그래서 저는 블루 앵그레이 너무 낮아서 힘들었어요. 그랬죠. 높은 것도 너무 높고 낮은 것도 너무 낮고 이래가지고 힘들었는데 니랑 태형이 때문이에요. 근데 곡이 너무 좋으니까 에이 뭐 그럼 할 말 없네요. 아 저는 블루 앵그레이는 키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 블루 앵그레이 안 높았어요? 아 안 낮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태형이가 만들어준 블루 앵그레이에 높은 데가 있나? 그 형 파트 다음에 있어. 추운 겨울 거리를 걸을 때 느낄 빨라진 심장의 옥소리 지금도 느끼곤 해. 괜찮다고 하지마 여기. 에이 딴 노래에 비하면 뭐 호흡을 많이 넣어야 돼가지고 애절해야 됐단 말이에요. 예, 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아 들어봤죠 무대도 있는데. 네, 그리고 비 수록곡 중에 뭐 이거는 좀 쉬웠다 아니면 뭐 이거는 어려웠다 하는 뭐 수록곡이 있는지. 저는 그 블루 앤 그레이였어요. 너무 낮아서 힘들었다. 저는 사실 이번에는 좀 제가 안 쓰는 네. 좀 톤이나 노래하는 방식을 좀 바꿔보려고 했었는데 뭐 잘 안 된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쉬운 곡이 딱히 없었는데 잠시라는 곡도 저는 진짜 어려웠어요. 아 그래요? 네, 잠시라는 곡도 저는 어려웠고 내 방을 여행하는 곡도 진짜 어려웠고 쉬운 곡이 없었어요 저는. 떠나볼까 뭔가 제가 부르기 되게 힘든 음역대예요 그 부분이. 사실 이번 그 음반이 이번 앨범이 조금 저게 평소 하던 그 노래들에 비해 좀 전체적으로 낮은 노래이긴 했어요. 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키 좀 그만 올리고요. 아 저 그래도 뭐 저도 뭐 이렇게 각자 사람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녹음 전 컨디션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는지. 물을 참 많이 마시는 것 같고요. 잘 때 항상 가습기 틀고 네. 그리고 술 절대 안 마시고 아시다시피 술 마시면 굉장히 건조해지니까 네 그렇게 관리. 아 그래요? 네. 저는 이 저기 비밀스럽고 이 좀 그렇긴 한데 옛날에 녹음이 너무 안 될 때 맥주 한두 캔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녹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마시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잘 돼가지고. 네. 뭐 작업하실 때 뭐 작곡가 분들도 우리 회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 뭐 작곡하시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알코올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거에 뭐 이렇게 기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는 약간 반대. 아예 전혀 손도 안 된다. 아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목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되게 이렇게 돌이켜보면 수월하기도 했고 이 다사다난하기도 했었던 이 B앨범 활동을 마쳤는데 저희 뭐 다 했잖아요. PM을 맡아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것도 또 궁금합니다. 그냥 다들 뭔가 앨범 작업하는데 정말 적극적이고
뭔가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저한테는 자극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돕고 싶고 그리고 같이 좋은 음악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자극으로 인해 크리스마스 러브를 만드신 건가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네. 팬분들한테 선물도 주고 싶었고 예. 그리고 크리스마스 러브도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도전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러브 제작기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나오지 못할 뻔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멜로디는 만들어 놨는데 가사 정리가 안 돼서 네 어떤 방식으로 이제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5일 전에 그때 포기하고 있었어요. 이게 남준이 형한테 도와달라고 하기도 멤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기에 좀 너무 다들 지치고 바빴지. 바쁘고 힘들어했고 또 아픈 멤버들도 있었고 이러니까 아 그냥 집에서 좀 더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남준이 형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1절 가사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네. 보고 아 형이 바쁜 와중에 해주셨는데 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다음날 스케줄이 있는데 새벽까지 한 4시까지 안 자고 9시부터 해서 계속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비랑 브릿지랑 그리고 2절이랑 다 가사를 쓰고 형이랑 좀 더 의논을 하고 1절 가사도 같이 좀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이틀 만에 녹음하고 끝냈어요. 첫날 녹음 싹 다 하고 두 번째 날 수정하고 끝. 아 그런 거 지금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저는 뭐 이번에 거비스 쓰면서 녹음 한 이틀, 3일 하고 뭐 믹스랑 마스터 하는데 뭐 한 일주일 정도 걸렸거든요. 진짜 믹스 하루 끝. 바로 그 다음날 올라가고. 작곡가 형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다행이네요. 슬로우 래빗. 아, 슬로우 래빗 네. 형이랑 슬로우 래빗 아, 오케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크리스마스 러브 네. 한 소절 말고 한 소절은 흔하잖아요. 두 소절 불러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노래 부르기는 좀 민망한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2절 사비가 아 2절 벌스가 이렇게 시작해요. 아 조금 민망해가지고 아니, 약간 아니. 동심으로 돌아가고 아니, 싶었어요. 힘껏 뛰어보기도 해 저기 어린아이처럼 뭐 이런 노랜데 네. 네, 조금 민망했어요. 아니 그 좀 밝고 그 저는 좋았어요. 저는 크리스마스에 이 그 어두운 캐롤보다 그 BC도 냈잖아요. BC는 살짝 다운돼 있는 분위기에 그쵸 약간 그 캐롤 같은 느낌이고 지민 씨는 밝은 느낌의 캐롤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는 밝은 느낌의 캐롤을 조금 더 이, 좋아해가지고 BC 노래가 그렇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아 엄청 좋았죠. 아, 엄청 좋았죠. 나오기 전부터 같이 듣고 제 개인적인 네. 취향은 좀 더 이렇게 밝은 쪽이라 둘 다 좋았지만 뭐 밝아서 좋았어요. 뭐 이번 앨범 작업도 그렇고 뭐 앞으로도 그렇고 혹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지민 씨만의 색깔 음악 색깔을 풀어나가고 싶은지 아, 하고 싶은 게 있는지 또 질문. 지금까지는 많은 도움을 받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시도를 해봤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조금 그냥 좀 한정된 스타일 안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가면서 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뭔가 한정된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쿠스틱도 해보고 싶고 뭐 아예 댄스곡도 한번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시도를 되게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기 태영이가 얘기한 거 뭐였죠? 그 블루 앤 그레이의 장르가 뭐였죠? 아 레트로 팝, 레트로 디스코, 팝 디스코 발라드였네. 발라드 댄싱 버전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좋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민 씨가 좀 밝은 노래, 신나는 노래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그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스타일이 문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진짜 좋아했죠, 저도. 아, 그런 스타일 한번 해봤으면. 지금도 저는 그 이어폰 끼고 혼자 듣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영광입니다. 아 영광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새끼 손가락 걸고 유후네. 자 마무리.
MC가 약간 아쉽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너가 이 주위를 둘러보면 알겠지만 진짜 나만한 MC가 없어. 아 그래요? 방금 전국 MC다 이렇게 전국이가 MC 봐가지고 하고 왔거든. 근데 밑에 호병인데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지? MC의 전문인데. 네, 자 어떻게 이렇게 지민씨 오늘 저랑 인터뷰했는데 뭐 더 제가 뭐 질문을 안 했다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아니요 아니요 너무 질문 잘 해주셨고 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팬분들께 조금 저희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조금이나마 알려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로 네. 그 저희 이 코너에서 하는 게 있어요. 사랑해요 방탄소년단이라고 한번 카메라 보여주세요. 네, 투샷이 어딘가요? 같이 하는 게 또 매력이 있죠.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사랑해요 방탄소년단. 자, 고생하셨습니다.